경제 활력 제고, 미래 준비, 주거 안전망 구축,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그리고 포용 사회. 2022년 국토부에서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 전년 대비 3조 7,420억 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의 국토교통부 예산 편성. 이동 속도도 많이 빨라질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 편리한 교통, 안전 강화 등 새로운 내일을 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침체됐던 일상과 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요즘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했다는데요. 첫 번째, 균형 발전 투자와 지역 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예타 면제 사업이었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 원을 편성하고 평택에서 오송철도 제2 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 공단 기반 시설 정비에 796억 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 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 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지역 경제 거점을 주요 간선 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에서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에 6,706억 원, 울릉공항 건설 사업에 1,140억 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 추진하여 서울에서 세종까지의 주행 시간이 약 100분대에서 70분대로,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7시간 걸렸던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는 등 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혀서 운전할 때마다 많이 한숨이 났는데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면 인구가 많이 분포되면서 이동 속도도 많이 빨라질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한 한국판뉴딜 혁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4,80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2,245억 원, 수소시범도시에 245억 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린 리모델링이 뭐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준공 15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였을 때에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단열 성능이 향상이 되고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너무 쾌적해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낙후된 물류센터의 물류 서비스 질 제고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해 물류 인프라 지원 예산을 307억 원 투자하고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 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는 등 R&D도 5,788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막막한 국민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도 지원하는 등 주거급여 예산의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1,940억 원 증액된 2조 1,819억 원으로 확정했는데요.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와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3조 1,539억 원 증액한 22조 7,613억 원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12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예산을 821억 원 사용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자가주택 시범 사업에 9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1,0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 피해 지원 기금으로 총 597억 원을 확정해 포용사회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산업 현장, 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 더 이상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 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하고 화재 성능 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예산 546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을 605억 원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 철도, 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 원 편성하여 SOC 안전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A, B, 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거점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5,462억 원 증액한 1조 9,278억 원으로 편성하고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378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기존 노선인 부산 서면에서 사상, 창원과 더불어 신규 노선인 성남, 공주에서 세종, 제주 등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대기오염도 줄일 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2022년 예산안 사용 내역, 국가균형발전 11.3조 원, 미래혁신 2.2조 원, 포용사회 확산 39조 원, 국민안전강화 6조 원, 교통서비스 확대 2.4조 원, 총 60조 7,995억 원,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발전될 국토교통부의 내일.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국토부가 바꿀 2022년.